이 꽃샘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봄날을 만끽했습니다. 이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평화를 기원하는 부활절 예배가 열렸습니다. 정혜진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. 온 마을에 노란 물이 들었습니다. 봄이 우리 곁에 왔다고 알리는 노란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. 봄바람을 가르며 그네를 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봄 기운이 배었습니다. 패러글라이더들은 푸르른 3월의 하늘을 가로지르고 탁 트인 강가에선 카누 선수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물살을 가릅니다. 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은 2016년 새봄에 만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. 도심에도 봄을 알리는 새하얀 매화가 한껏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단아한 한옥 입구에 걸린 입춘대길 네 글자엔 올봄에도 무탈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. 고운 한복을 입은 봄 처녀들은 들뜬 마음으로 봄마중에 나섰습니다. 날씨 좋아서 한복 빌려 입고 사진으로 남기면 추억도 될 것 같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부활절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기념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. 오늘이 휴일이어서 명동성당에서 그 부활절이어서 놀고 구경하러 왔어요.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희망이 없는데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의 문을 여는 게 부활의 은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